다투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? 있죠. 다툰 적 있죠. 제가 예민하잖아요. 특히나 약간 노래 이런 거에 승부욕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때 연습생 때도. 그때 이제 비스트 무슨 뭐였지? 아무튼 그 MTV 그거 촬영하면서 두준이 팀 그리고 뭐제팀 해가지고 보컬을 하는데 약속을 했어요.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. 보컬 레슨을 받지 말자고. 이 노래는 보컬 레슨 받지 말고 멤버들끼리 알아서 하자. 그랬는데 그게 보컬 레슨을 받고 있었던 건지, 보컬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얘기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, 뭔가 레슨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. 그래서 두준이가 와서 또 화를 내면서 같이 약간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싸우진 않았죠. 그러고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, 아, 그렇구나, 이러고 끝났죠. 그게 끝.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. 애들이랑 언성을 높인 거? 그리고 뭐 숙소 생활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. 방송에서 본것 같죠. 제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막 그런 걸안 그러기 시작했고, 화가 나도 그런 걸 얘기 안 하기 시작했고. 그러니까 뭔가, 아, 뭐안 고쳐지는 거니까 회의적으로 회피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아졌어요. 그 모든 상황들이. 근데 안 싸운다고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싸운다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. 무슨 말인지 알죠?